그렇게 아랫마을 혹부리 영감은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윗마을 혹부리 영감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크게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죠. 끔나 와라 와라 뚝딱, 끔나 와라 와라 뚝딱. 어이, 영감. 아이고, 오셨어, 도깨비님. 방금 그 노랫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야, 당연히 이 내 목에 달린 혹, 이 혹에서 나오는 거지.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뭐, 혹에서 노래가 나와? 에이, 아유, 도깨비 나리, 잘못했습니다. 살려봐 주십시오. 이놈, 내 동생이 속아서 산 혹까지 하나 더 붙이고 가거라. 받아라, 뚝딱. 아랫마을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 방망이에 흠씬 두들겨 맞고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산을 내려갔답니다. 안녕 유나. 도롱아, 도롱아, 안녕. 어린이 여러분도 안녕. 엠씨 아나운서 김초롱이에요. MC 라디오 리포터 이혼입니다. 라디오하는 두 엄마가 들려주는 어린이 동화. 궁금해, 궁금해. 많이 들어주세요. 거기요. 재밌어요. 안녕. 뿅.